다음에 이 MySQL 안에는 이게 사용자 이름. 근데 이 사용자는 지금 내가 정한 거야. 그러니까 마스터 계정 생성. 내가 지금 MySQL이랑 MariaDB랑 나는 되게 앞으로 이제 섞었을 거다. 똑같은 말이다. 이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안에 있는 계정을 루트가 있다. 루트 계정 비번은 뭐다? 없음. 그러니까 루트가 뭔지 알겠지? 루트가 뭐냐면은 최종 사용자. 네. 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얘로 아이디 접속해도 되지만 그래도 추천하는 건 뭐다? S. 어떤 계정을 하나 만들고 이 이름을 우리가 만들 정할 수 있고 걔한테 뭐다? 루트의 권한을 위임한다. 그래서 얘로 들어간다. 왜냐면 내가 이 비번이 털리면 어떻게 되나? 루트로 들어가서 얘를 킬해버린다. 근데 뭐 얘로 하다가 뭐 얘 털리면 방법이 그러니까 얘 털려도 사실 방법이 없긴 한데 그래도 얘 털리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뭐 해야 된다? 얘를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 만드는 직과 동시에 뭐다? 비번도 정해야 되고 그러면은 자 마스터 계정 네. 여기다 전제를 쓰자. 전제 이거는 그냥 내가 정한 거야. 네. 요거는 생성은 MariaDB shell에 헌다. 이제 들어. 근데 요거를 켜야 된다는 거. 켜야 돼.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내가 입력하라는 대로 입력하면 된다. 참고로 복사 붙여놓은 그냥 Shift Insert. 여기서는 Ctrl V가 안 될 수 되네. Ctrl V도 되네. 이게 MySQL 접속하겠다. 뭘로? 루트로. 루트로. 근데 얘를 켜는 상태여야 돼. 끄면 안 돼. 켜는 상태여야 돼.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어려. Grant. 뭘? 근데 어차피 이거를 뭐 외울 건 아니고. 얘는 뭐냐면 그랜트가 모든 권한을 부여하다. 그랜트 부여하다. 네. 모든 권한을 누구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모든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누구에게? SBS SD.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면서 태어나자마자 권한까지 받는다. 그다음에 이렇게 골뱅이 이건 뭐냐면은 이 SBS SD는 외부 접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접속 가능하고 내 컴퓨터에서 접속 가능하고 어디서 접속 가능하다라는 뜻. Identified by 얘를 복사해서 Shift에서 이거 딱 치 뭐야? Unknown command. 아, 그렇지.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 끝. EXIT가 나가는 거. 이렇게 하면 뭐다? 뭐가 만들어진 거다? 아. 날라갔어. 사랑. 하나. 다시 빠르게.
우리 빌리지스 온 identified by 빠져나오고 다시 한번 테스트. 이번에는 뭐다? SBS에 들어가 본다. 2번은 뭐다? 아무튼 내가 이제 여기까지 한 상황. 여기서 이제 뭐다? 이번에는 뭐다? 다르게 SBS에 들어가 본다. P는 이거는 패스워드 치겠다는 얘기. SBS 1344 치면은 접속했다. 이러면 성공. 이러면 나 뭘 만든 거다? 사용자 하나 만든 거다.